선생님 바뀌었어요. 네, 예. 낮쌤도 오셨고. 예. 격주를 해야 돼, 이게. 예. 또 강아지 좋아하는 분, 또 고양이 좋아하는 분 이렇게 또 다르니까 예, 몰아주면 안 돼요. 어, 예. 특수동물 전문수의사 김용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이렇게 느낌 보니까 예, 특수 동물 전문으로 하시는 수의사분, 고양이 수의사분 계시니까 오늘은 좀 평상시하고 좀 다른 동물 같네요. 힌트를 얻을 수 있겠는데요? 예, 예, 예. 어이구, 집이 좀 오래된 집이네요. 그러게요. 우와. 저는 SBS 공채 13기 개그우먼 예, 예. 박이안입니다. 반갑습니다. 고양이가 이제 주인공이 아니고 네. 우리가 알고 있던 그 특수동물 네. 대체 어떤 동물입니까? 아, 저도 기대돼요. 저도 기대돼요. 기대돼요. 아유, 근데 너무 귀엽다. 저희가 좀 계속 거실에 있었는데요. 그래도 저 집을 좀 소개를 해야 되니까 거실 소개 좀 해주시죠. 전선들이 많아요. 이게 선들이 이제 고양이도, 컴퓨터가 있어서. 고양이도 2위로 다녀요, 지금. 네. 그래가지고 그런 게 걱정이 돼서 더 못 꺼내고 있고 TV도 있고 컴퓨터도 있고 이러다 보니 여기를 못 나오는 이유가 이제 가장 큰 거는 이제 선들. 너무 떨려, 어떡해. 아, 이거 자물쇠를 잠궜나 봐요, 지금 이게. 문을 열 줄 알아가지고. 어머, 무슨 일이야? 어머, 카펫에 들어갔어. 아니, 뭐야, 이게. 이 안에 들어갔어요. 아니야, 두더지? 영화인데, 영화. 사실은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한데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얘는 활동력도 되게 대단하고 손가락을 워낙 잘 쓰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거는 다 이제 입에 넣고 뜯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이렇게 풀어 놓으려면 그런 위험 요소라든지 애들이 가지고 놀 수 있는 그런 거 있으면 다 치워줘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주방도 좀 보여주시죠. 네, 네, 여기가 주방인데. 아이고야. 제 거 물건뿐만이 아니고 고양이 간식도 많고 사료도 이쪽에 다 있고. 모든 거 다 열어가지고 먹기도 하고 뭐 씻기도 하고 그럴 거고 또 주방 같은 게 칼 같은 게 또 위험한 거 있기 때문에 실제로도 칼에 베어가지고 수술하러 온 경우도 있었거든요. 아무튼 그런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다치면 안 되니까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수납이 되어 있고 열지 못하는 쪽으로 다른 데로 가볼까요? 예. 여기 또 그러면은 위로 가시나요? 아, 위가 있어요? 아, 이거예요? 네. 계단이 너무 가파라서 고양이들이 내려올 때도 위험하더라고요. 진짜 가파르다. 조심하세요. 우와. 조심하세요. 우와. 우와? 궁금하다. 우와. 아, 되게 아늑한데? 여기 되게 아늑한데? 지금은 고양이 공간으로 쓰고 있어요. 공간에 대한 고민이 되겠다. 근데 너무 재밌죠, 집이? 네. 야, 너무 재밌는데 너무 힘들겠다. 들어갈 수도 없고 알려주시지도 않고 저도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너무 궁금한데 예. 걱정이 되는 게 한국에서 특수동물을 이렇게 풀어놓고 키울 수 있는 집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 인테리어가 좀 가능할까? 하는 거? 조금이라도 더 좀 좋은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게 의미가 있거든요. 네.
과연 이게 구옥이 어떻게 변신했을지 네.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제가 해본 예, 집 중 예. 가장 거칠었고요.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진짜 예, 들어가서 예. 보면서 말씀드려야 돼요. 우와! 뭐야? 근데 이제 꾸룽이가 잘 열잖아요. 네. 근데 이게 비밀번호가 있기 때문에 꾸룽이가 못 열고 나가요. 그거 알면 사람이죠. 네, 그거 알면 사람입니다. 네. 네. 근데 밖에서 들어오실 때는 그냥 네. 한 번만 누르면 들어오실 수 있잖아요. 이 집이 벽이 되게 상태가 안 좋았거든요. 맞아요. 꾸룽이가 벽지를 자꾸 긁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월 작업을 했는데 이게 또 좋은 점이 긁힘도 적지만 또 방염이 돼서 화재에도 굉장히 좋고요. 또 난방 단열에도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 구옥에선 이걸 하시면 다 편하게 쓰실 수 있어요. 예. 이거는 펜마루예요. 펜마루? 네, 만져보시면은 이게 굉장히 네. 거칠거칠해서 네. 고양이들이 이렇게 다녀도 미끄럽지 않아요. 맞아, 원래 미끄러져서 제가 네, 그래서 러버를, 러버를 까셨었잖아요. 네. 네, 지금 펜마루가 깔려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또 홈캠을 선을 안쪽으로 넣어서 설치했었어요. 이 우와. 안에 콘센트가 다 있기 때문에 선을 이제 끌어먹을 일이 없어요. 야. 여기 꾸룽이 목욕탕을 저희가 갖다 놨습니다. 와, 이거 나도 가지고 싶다. 이게 대형견 목욕탕이거든요. 아, 진짜요? 네, 맞췄어요. 이 주방 쪽이 특히 좀 위험한 게 원래 문이 없었잖아요. 맞아요. 주방이 우리 너무 위험했잖아요. 네. 꾸룽이한테. 그러면 그 전에 제가 밑에 구멍을 봤거든요? 뭐야? 뭐야? 고양이도 왔다 갔다 하라고? 네. 그래, 고양이는 거. 편하게 다니라고 그래. 여기에다가 다 해놨어요. 안전하게 다니실 수 있게. 어머! 이거 봐요, 봐. 편하지? 또 원래 있었던 그 짐들이랑 있고. 같이 맞아요. 섞여 있으니까 네. 애들도 안정적이고. 그럼요. 와, 이게 딱 맞게끔 이제 놀이 공간이 또 네. 생기고 놀이터가 생긴 것 같아가지고 라쿤뿐만 아니고 그럼요 우리 고양이들도 다 가족인데 다 행복해야죠 모두가 두 대라서 여기서 작업도 하실 수 있고 PC도 쓰실 수 있고 배치만 바꿨을 뿐인데 네. 이렇게 만족뿐만이 아니고 이거는 아예 제 집이 아닌 것 같아요. 아, 진짜 깔끔해요. 자, 그럼 또 한번 나가볼까요? 자, 그럼 뭐야? 너무 고생하셨다, 대표님. 고민을 했거든요.
제품들은 잘 부셔서. 맞아요. 근데 이건 충분히 지탱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튼튼한 거라서 네, 미끄러지지 말라고 스크래쳐 다니라고 그거. 지금 보세요. 이렇게 즐거워하는 거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네요.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우리 반려동물하고 우리 사람이 같이 네. 잘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잖아요. 호랑이도 올라가겠대. 어머 올라간다 쟤. 어머 올라간다. 끝까지 올라왔어. 아 문 한번 열어놔 보세요. 자연스럽게. 우리가 불러, 안 불러내더라도. 좋지. 아 시원해. 바람 좀 세게.